벌써 고인물 다 됐어. 더럽히기 고인물. 빨리 걸레 빨아! 물 뽑아가지고! 이 씨! 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DLC인 산타스 램페이지입니다. 오늘도 한 게스트분과 함께 오붓하게 청소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게스트분은 아주아주 아주 노래를 잘 부르신다는 그 전설의 무슨 홍자냐? 저기가 최홍자십니다. 안녕하세요, 홍자씨. 안녕하세요! 안녕! 유튜브 친구들! 텐션 미쳤다 진짜. 오늘 비세라를 처음 하신대요 최홍자 씨가. 그래서 많은 역경과 고난이 예상되는데 같이 한번 재밌게 청소를 해봅시다. 날씨가 더운 만큼 그거 이겨내고자 내자고자 뭐요? 이 맵을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해보자고. 들어가자! 자 플레임님 플레임님 제 네네? 닉네임 봐주세요. 홍자. 읽어주세요. 홍자 에라고 홍자지! 최홍자지 홍자지! 뭔가 문제가 아이고 우클릭 누르면 휘두르는 것도 알고 있네. 방금 처음 알았어요. 와 벌써 고인물 다 됐네. 이게 가장 아니, 왜 어렵다는 스킬입니다. 자 오늘 청소 100% 넘게 찍을 때까지 퇴근 못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와 함께라면. 이거 다 치우는 건가요? 치우는 거지 어질러피라고는 안 했는데 뭐지? 원래 어질러야 치우죠. 이미 어질러져 있잖아. 사랑 천재를 둘러봐. 좀 신나게 놀고 치우면 억울하지라도 않잖아요. 그래요. 어차피 제가 청소해야 되니까 안 억울하게 해드릴게. 좌클릭 한번 누르면 부활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문제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자! 여기에 이제 난로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네.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어서 태우시면 됩니다. 아하! 이것부터 치워야겠는데요? 뭐 지지고 싶냐? 고아이다! 정신 나갈 것 같아. 플레임님 저희 오늘 처음 게임하잖아요. 플레임님을 위한 선물이에요. 너무 고맙다. 아니 이거 이상해요. 뭐가요? 아 물로 빨아야지! 이건가? 진짜 바본가? 일부러 그러는 거지? 자 여기에서 물을 뽑은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을 뽑은 다음에 걸레를 들어서 여기다가 촥! 아 됐다! 닦아요? 아하 아주 잘해. 그리고 2번 키를 누르면은 손을 들자네. 2번이요? 숫자 2. 아 아니 근데 이게 엄마 나 얘랑 합방 안 할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옷 벗어 가까이 가면은. 그래 가까이 가지 아니... 말라고. 홀리쉣!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알아 아무 말도 안 했어. 진정아 이건 네가 했어. 죽어! 미안해! 죽어 최홍자! 플레임이 새거 쓰라고 헌거 쓰지 말고. 아! 아이 깨고대. 홍자 씨랑은 어? 그냥 사적인 질문 같은 거를 하면서 토크쇼로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처절하게 청소를 해야 되겠다. 아 왜 저랑도 토크 해주세요! 나 멘탈이 나가서 질문할 거 다 까먹었어. 저 잘하고 있어요. 저 여기 벌써 여기 지금 제가 지나간 자리 깨끗한 거 보이세요? 와우 벌써 고인물 그죠? 다 됐어. 더럽히기 고인물. 원래 비세라의 최종 컨텐츠는 더럽히기지. 빨리 걸레 빨아! 물 뽑아가지고! 이 씨! 됐다 빨아 따라 따라 좋아 재밌네 이거 게임! 아. 재미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야. 따라 이거는 빨리 아니 근데 왜 자꾸 치울게요? 아니 근데 진짜 방금 일부러 한 거 아닌데? 아 일부러 하고 있잖아 지금! 물통 갖고 와.
여기요. 아니 왜 자꾸 앞에 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 들이대냐고. 아니 방금은 그런 거 없었어요. 의자 있었잖아, 의자. 제가 눈이 안 좋나 봐요. 그러면 조금 천천히 다니지 않을래? 어! 또 나 밀고 왜, 있어. 왜 아무것도 어? 없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빨리 내려놔. 좋은 말 할게. 지나가려고 기다렸어요, 저 방금! 선생님, 저 진짜 방금 개어버려요! 알았어, 그러니까 진정하고 우클릭! 어, 아주 잘했어. 이거는, 이것도 치우는 거예요? 그거 쓰레기 담는 통이에요. 아, 이러면은 일이 쉽지 않지. 치워지죠. 이렇게? 잘 넣어봐. 이게 넣은 거야? 잠깐만요. 어이, 상자째 들지 말고. 저 위에 있는 상자를 들어야지. 그지? 들고, 좌클릭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아, 돌릴 수 있네! 잘 들어서, 가운데에 쇽. 그렇지. 드디어 조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형자가. 아니 사람이면 좀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정도 엎었으면은 어떻게 하면 엎어지겠구나 이런 감이라도 잡아야지. 계속 그냥 물통 앞까지 가가지고 물통이 올라가서 막 걸레로 막 싸대기를 갈기고. 크리스마스 프레젠터. Fuck you. 으야. 저 이거 그냥 다 태우면 되는 거예요? 네, 다 태워요. 원래 쓰레기가 아닌데 그냥 다 태워. 플레임님이 엎었어요. 야, 너는 이때까지 한 300개 엎고 내가 지금 하나 엎었는데. 다 닦았는데. 나가. 빨리 치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피고 그러세요? 저 열심히 청소 중인데. 나 혼자 청소할게. 나가 그냥. 죄송해요.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플레임님이 같이 하자고 하셨잖아요. 아, 이유. 홍자씨. 네. 나이 공개했어요? 네. 몇 살이에요? 저 25살입니다. 나이를 그렇게 쳐놓고 나서도! 이렇게 철딱선이가 없어서야. 아, 네, 안녕하세요. 25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 이렇게 하는 거 맞네. 재밌네, 게임. 어디 사는지도 공개했어요? 저 경기도 삽니다. 서울 출신. 현재 경기도 거주 중. 방송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650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됐다 이거지? 네, 한 그 정도? 방송할 만해요? 네, 주로 재밌는 거 같아요. 주로 무슨 방송 하시죠? 원래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 안 할 때는 노래 방송 주로 많이 하고 막 저책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게임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저 플레이님 그 회사 같이 소속이에요 이제. 테레전터라고? 응, 이제 같은 소속이에요. 근데 왜 들어왔어 이 쓰레기 회사. 플레임님 일로 와보세요. 에? 왜요? 제가 보물 창고 발견함. 오. 플레임님 가시는 김에 이것도 좀 들고 가주세요. 네, 아니 꼬봉이니 네가 가서 버리고 와. 아 근데 제가 가면 뭐 후회하실 텐데. 아니야 내가 가져갈게. 하지마. 어, 잘 버렸네. 웬일이야? 오. 뭐해 또? 신문물을 발견한 오랑우탄인가? 이렇게 이거를 고고고고고고. 누구야? 밥 먹자. 고고고고. 사람 시체 발가지고 저렇게 재밌게 노는 사람은 최홍자씨밖에 없을 거예요. 홍자씨 근데 본명이 설마 최홍자예요? 아 그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최효진입니다. 되게 사람 이름처럼 생겼잖아 닉네임이. 맞아요. 살짝 그런 느낌으로다가 지은 거긴 해요. 왜 닉네임을 최홍자로 했어요 그러면? 실명이랑 그 이니셜을 맞췄다고 해야 되나? 효진인데 이름 되게 이쁘다. 아 그래요? 되게 흔하지 않나 이거? 하는 짓은 안 이쁜데. 이봐 바로 내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냥 뒤없는 거 보라고. 플레임님이 꼴밖에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이제 물통 잘 뽑아요. 어떻게 오케이 껐어. 소 스마트. 아 야 그걸 넣으면 어떡해.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에다 담가서 버려야 돼요. 아 굉장히 귀찮네. 근데 되게 닉네임 어이없게 지었어요. 뭐 어떤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옛날에 그 메이플 인내에서 판창 유행할 때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개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속설 중에 이름이 촌스러우면 오래 산다? 그때 한번 촌스러운 닉네임을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해서 떠올린 게. 아 근데 확실히 플레임님 임팩트 있어. 왜 또? 일로 와주세요. 그냥 무서워서요. 공포게임 잘 못해요? 네.
지용이 왜 이렇게 됐어요? 어, 저희 집 한번 놀러 오시지 않을래요? 공포 게임 거하게 대접해 드릴게. 안 돼요. 근데 얘가 시체예요, 선생님? 네. 왜 얘 이렇게 하면은 산타가 선물 준비하다가 개빡쳐 가지고 요정들 다 죽이고 탈주한 겁니다. 아, 진짜요? 여기가 산타 집이에요. 왜 죽였어요? 빡쳐서. 내가 왜 최용자 같은 애들 선물을 갖다 줘야 돼 이러면서 이제 빡친 거죠. 저는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산타가 탈주했으니까 못 받은 거지. 아하. 라고 받아들일 만한 일인가? 잠시만요. 듣고 나니까 좀 이상한데? 다른 스트리머분들 집에도 막 놀러가고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어, 한 번도 없어요? 되게 다른 사람들이랑 합방 많이 할 것 같던데, 아닌가? 저 근데 은근 합방을 잘 안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발이 넓질 않아가지고. 이야! 뭔 소리래 이게? 시체 나오는 소리. 이게 직원이 상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직원이 갈려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서. 에? 아, 이거 스토리 왜 이렇게 무서워요?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구나. 와. 애초에 시체 치우는 건데 안 잔인할 수가 없지 않아? 어? 뭐야? 야, 이 안에다가 뭘 넣은 거야? 너 화염병 넣었구나. 저 상자 안에다 화염병을 넣어놨구나, 니가. 아, 깜짝 놀랐네, 이씨. 혼자 열심히 치운 거밖에 없어요. 그래, 니가 뭘 알겠니. 그냥 있는 거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상자에다 넣었겠지. 뿔은 그냥 들고 와요, 상자에 넣지 말고. 몸보신. 이거 루돌프 뿔이야. 아니, 녹용 먹어본 적 있어요? 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어렸을 때 한 번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안 컸어가지고 한 번 먹어봤는데 그때 아마 그 녹용 먹으면 주는 박하사탕 때문에 먹었을 거예요. 어, 귀여워. 맘마메야. 또 왜 뺏어가요? 제 쓰레기예요. 그거 그냥 넣으면 안 돼요, 불에. 내가 물에 담가서 버릴게. 그래요? 열심히 모았는데. 칭찬 한번 해주고 가져가세요! 칭찬! 아이고, 너무 잘했네, 우리 홍자! 으이, 감사합니다! 저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어, 진짜. 좀 잘 넣지 않나? 잘 넣는 홍자지. 아니, 이렇게 하고? 아니! 뭐 보나마나 또 엎었겠지. 아니 왜 엎었어요? 다 넣었다가 또 다 엎었겠지. 지금 말투 저 숨소리만 들어도 딱악이 나오는데. 아, 진짜 억울하네? 아, 맞아. 시프트를 누르고. 오, 잘하는데. 아니, 그렇게 바닥에 질질 끌면서 가니까 다 엎어지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높이 쳐들지 말고! 둥기둥기. 거기서 바닥. 어? 폭탄이 응? 하나 또 있었나 보네. 내가 아까 하나 빼놨는데. 아! 여기선 또 왜 시체 나오고 난리. 아니, 실화예요, 진짜?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레전드네. 뽑기 온 레전드시네. 야, 이 개새! 아, 나 물통 뽑고 있는 거 안 보여? 왜 물통을 치냐 말이야! 즐겁죠, 플레임님! 야, 내가 사람을 잘 데리고 왔구나. 아줌마 연애 해봤어요? 연애 경험 있죠. 몇 번만 나왔어요? 저... 우악! 아... 저 꽤 연애 많이 해봤어요. 야, 자연스럽게 사람 죽여놓고 토크 이어간다 너? 폭탄 좀 그만 넣어! 아니, 그만 넣으라니까? 알겠어요. 아, 봐! 아니. 네가 한 꼬라지를! 일로 와서 봐봐, 빨리! 박수가 나와! 어? 선생님! 디얼! 미스터 산타 클로스 인 보이스 디셈벌. 아, 이거 그 청구서구나. 망했나 본데? 그게 아니라 산타한테 보내는 애기가 쓴 편지예요. 저게요? 무슨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아, 뭐 돈 달라 이런 편지가 왔겠지. 그냥 현타 온 건가? 살짝? 산타가? 일단 서버 빠진 세상에. 그치, 아무 이유 없이 빡쳤겠어? 애들 동심이 이제 동심이 아니기 때문이지. 뭐해? 응? 다 담어 그냥 주워서. 어, 그건 말고. 편지를 아, 스토리 같은 거 읽으라고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구나. 그쵸, 그쵸. 각 맥마다 원래 스토리가 진하게 있어요. 확실히 더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스토리.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가 아니까. 괜찮은데? 재밌다, 이거. 게임 아니 뭐야, 이거. 와, 근데 나 빈말로라도 다음에 그러면 또 정수 게임 같이 해요 라고 말을 못하겠어. 어, 너무 무서워. 돼요. 재밌는데요? 어, 제가 싫은데요? 어이, 어이. 어이, 그래도 저 지금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열심히 잘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나아졌네. 아까에 비하면 용됐지. 라디오 태우면 안 된다고? 어. 아! 사라졌다. 아, 미안해요.
아니야, 나 그게 라디오인지 몰랐어. 진짜 몰랐어. 100% 물 건너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100% 포기하면 됐죠. 내 청소 역사에 100%가 아닌 적이 없었는데 에이, 99%! 저 꺼내려고 존나 달려가는 거 보셨어요 혹시? 저 진짜 진지하게 올랐어가지고 왜 안 들어가라 지랄이야. 살아생존이랑 뒤져 살아 쓰잘 데리가 없네 둘 다 정말. 몸이 짝퉁 같은 녀들이 진짜. 어? 차례 혼자씨. 네?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빡큐 엿? 일로와! 울맞네 진짜로. 고작 들고 온다는 게 말이야. 신경 쓰지 않지? 우리 청소하는 거 보면 진짜 한 1년은 같이 알고 지낸 사이 같지 않아요? 저 이번에 두 번째 만난 건데. 맞아! 플랜 이거 보세요! 저 많이 모았죠! 내는 못 봤다. 진짜 이 게임 적성에 안 맞아. 아 이유. 아 이게 폭탄 때문에 천장에도 다 묻었어. 뭐야? 홍작 씨 캐릭터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고양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인상이 좀 강하게 생겼어요. 캐릭터 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잘 어울리게. 사람이랑 잘 어울리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근데 고양이는 또 너무 귀여우니까 살짝 길고양이 느낌으로 해서 이제 볼따구 왜 상처되고 살짝 그런 식으로 짰던 것 같아요. 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잘했네. 플레임님은 그거잖아요. 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상징! 그치. 응, 옛날에 이제 그거 봤거든요. 플레임님 구독 배지 저거 만든 거를 보고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불똥이 말하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걔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인형도 있어요. 아, 인형도 있어요? 응, 근데 그게 투수인가요? 투수는 따로 있어요. 장작이라고. 아, 그래요? 불똥이가 귀엽고, 투수는 모르겠어요. 장작이도 나중에 봐봐요. 굉장히 귀여울 겁니다. 장작이 알아요. 그 나무지기 같이 생긴 애들. 머리에 새싹 나가지고. 걔네 별로 안 귀여워요? 아니요, 귀여운데 좀, 그냥 좀. 수습 잘해. 큰일 났어 지금. 모든 장작이들의 멸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그냥 빨리 귀엽다고 해. 모내기 당한 장작. 아 귀엽. 완전 귀여워. So cute. 빵빵. 저 혹시 혼자 살아요? 네, 저 자취해요. 어, 언제서부터? 20살 한 저, 여름? 되게 일찍 독립했네. 이유가 있어요? 어, 이유라기보다는 야, 잘 빨아 잘. 어, 됐다 됐다. 또 빨면 더러워져요 이제. 물통을 갈아올게요. 오케이 천천히 갔다 와. 쉬프트 누르고 가.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다녀올게요. 아이고 잘한다 우리 용자. 자취한 거는 회사 멀어서. 원래 회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뭐해요? 너무 궁금해. 일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일단 사무직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만뒀어요? 아 저 그거 당했어요. 옆 팀장이 사내 연애를 하고 계셨어요. 좀 젊은 팀장? 하여튼 아. 그런 분이었는데 아. 퇴근하고도 막 저한테 이제 복근 사진 보내고 막 술 먹고 저희 집 앞에 찾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회사 뒤집어 엎고 나왔어요.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다. 연애를 하고 계시는데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열받아서 너 죽고 나 죽자 살짝 이런 느낌으로 뒤집고 나왔거든요. 와우. 결론적으로는 더 잘 된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지금 충분히 만족해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벌고 전 즐거운 게 제일 좋아가지고. 역시 남의 인생사 듣는 게 제일 재밌다니까. 진짜 되게 안 스펙타클한 사람이 없어. 그죠 그죠. 남 얘기 듣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 맞아 맞아. 사실은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 나는 처음에 플레임 옛날에 엄청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뭘로? 옛날에 그냥 게임하시는 거? 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지? 이분 트위치에도 있으시네? 라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 봤었어요. 그때 알았죠.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네요 저를. 맞아요. 근데 왜 아는 척 안 했어? 아니 근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막 예전에는 오히려 좀 이제 방송 안 한.. 아 씨발.. 아니 내가 뭐 했는데! 와 말하다가 그냥 씨발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네. 와.. 토크 중이었는데 막 갑자기 씨발 나와서 진짜 개깜짝 놀랐네. 아니 근데 선생님 저 진짜 방금까지 개 열심히 한거 보셨어요? 알았어. 아니 원래 그럴 수 있어. 청소하면서 이런 해프닝이 원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10포트 눌러. 놔! 아 놔! 아 그래 가져가. 잘했어. 바한테는 얘기를 했거든요. 나 플랜님 안다. 아 바가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약간 더 홍자씨한테 친밀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만.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사렸다. 이거 봐 보면은 되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도 안 할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다 배려를 한다니까.
다 배려를 한다니까. 와, 천장 봐. 플레이님 그러면 제가 플레이님 올려드릴게요. 어? 올릴 줄 알아요? 네. 끼요? 그러려고 했는데요. 그러려고 했는데요. 으이야. 와! 내가 안 했다. 네가 했어. 내가 안 했다. 네가 했어. 내가 안 했다. 그래, 우리 남타충,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 플레임님만의 잘못. 죽일 거야. 아, 인형이다. 저주 인형이네. 밥은 먹었어요, 근데? 저 밥 먹고 왔어요 오늘. 밥 먹었어. 저 흰죽에다가 불닭 소스 부어가지고 밀가루랑 해서 먹었어요. 어? 뭔가 식단이 좀 부실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교정을 한 지 얼마 안 돼. 아니 씨발 진짜 그만 줘. 정신적으로. 와 연속 두 번 실화냐? 교정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맞아요 한 2개월 반? 이제 진짜 2개월. 얼마 안 됐네. 이거 한참 아플 때 아니에요? 조금 아프긴 한데 말은 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번에 그 뭐지 양악 수술을 해가지고 턱 관절이 빠져 있어가지고. 되게 위험한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그죠 엄청 큰 수술이에요. 뼈를 재조립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와우. 이제 뼈 깎는 거는 윤곽 수술, 살짝 미용 목적? 저는 이제 턱 연골이 빠져가지고 말할 때마다 약간 무리가 가서. 아 제발! 왜요? 아니 여기서 폭탄 나와가지고 재빠르게 물통을 다시 뽑아서 거기에다 담가야지 했는데 연속 두 번 쓰레기가 나와요. 말할 때마다 약간 무리가 가서. 아, 그럼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의료 목적으로 한 거예요, 양악 수술을? 맞아요. 그래도 하는 김에 막 더 이뻐지게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네,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모양이 안정적으로는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막 이제 예쁜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 건강이 우선이긴 해요. 그렇구만. 흔히들 아시는 윤곽 수술은 깎는 거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악이랑 학을 빼서 부분적으로 자르고 꽂고 자르고 꽂고 자르고 꽂고 이제 나사 맞고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완전 그냥 얼굴을 개봉하는 거네. 맞아요. 턱관절 다 잘게 잘라서. 진짜 고생했네. 지금도 근데 아직 씹지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죽을 주로 먹고 있구나. 또 의도치 않게 다이어트는 엄청 확실하게 됐겠네. 한 5kg 정도도 빠졌어요. 우와. 근데 이제 근육도 같이 빠지니까. 그치. 응. 그래서 지금 현재 몸무게가? 걸스 시크릿. 아 말투 되게 구려. 역겹죠. 아 더러워. 어머 플레임님 이런데 지리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근육이 약해서 가끔씩 새더라고. 아잘 여미 잘 이렇게 여미고 다니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씨 저기 왜 피자 오기 있냐. 어디요? 어떻게 올라가? 점프해봐요 플레임님. 오케이 내가 올라갈게. 어떻게 낮춰 근데? 낮춰! 됐다. 오호호호호 반동으로 다졌어. 나이스! 오케이 닦았어. 이제 반대쪽. 어어어어 어디가 우으 토할 것 같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니 아야 저거 닦아야 돼. 어디 안 보여! 말을 어디! 왼쪽으로 한 걸음. 오케이 됐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이제 아래를 보고 다시 위를 보니까 놓쳤어. 자 다시 아이씨. 올라갔다 오면 될 거예요. 짠! 저쪽에도 말고. 있다. 저기 지금 오른쪽 뒤. 아 가만히 있어봐. 아 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씨. I am my mom. 다 된 거 같은데? 아 죄송한데 저 미간 밟혔어. 아니야 다 했어. 아니 나 미간 두 대 밟혔다고 방금. 자 이제 다음에 알아. 이걸로 체크를 하고 다녀. 이거 뭔 짓을 했는데 뚜껑이 사라졌냐? 아니 나 미간 두 대 밟혔다고 방금. 이렇게 하면 더러운 게 찾아지는 건가? 더러운가? 내가 더러운가? 난가? 뭐지? 그니까 더러운 거에 가까워지면은 이게 막 들락날락 하거든요? 라디오를 태워서 지금 한 96% 나올 겁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처음인데.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아니면은 이 맵은 라디오가 감점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희미한 희망을 품어봅니다. 다 된 거 같아요! 지금 완벽하게 깨끗해요. 이제 퇴근할까요? 좋아요! 퇴근 어떻게 하죠? 이리 오시오. 이게 바로 퇴근 기계입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결과 봐야지. 아, 역시나 100%가 아니군요. 아하하하! 100%인데? 몇 퍼센트죠? 어?
야 라디오 감점 적용 안 됐나 봐. 지금 프로모티드라고 이제 그냥 승인만 난 상태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100%를 찍어서 그렇습니다. 가산점이 없어요 이 맵이. 와 나이스. 아 다행이다 진짜. 오늘 청소 어땠어요? 아 재밌었어요 진짜. 이게 엄청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개더럽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올 때 보면은 그나마 좀 맑고 깔끔해가지고 뭔가 좀 기모찌하다고 해야 되나? 살짝 한 방 6달 만에 치운 느낌? 아주 좋아요. 우린 집 청소 안 해요? 저희 집 개깨끗해요. 방금 거랑 비교도 안 돼요. 그래? 나중에 집 한번 놀러 가야겠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그 서부 영화 마냥 머리카락 굴러다니고. 오케이 재밌었어요 저도. 다음에 또 같이 놉시다. 고생하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해요. 진짜 재밌어요. 완전 재밌는. 나도 진짜 재밌었어. 가자 이제 여기 문 눌러서 나가세요 이제. 이걸로? 어어 퇴근. 아이고 퇴근이다. 자 이렇게 훈자씨와 함께 즐겨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러 오늘도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100%로 또 찍고 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에도 껴주세요. 좋아요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진짜로 들어가요 훈자씨. 안녕 안녕.